안녕하십니까. 복회단의 원장 소용숙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어깨통증에 제일 다용하는 혈자리를 동시침, 사음침 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질환에는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통증이 오는데요. 근육학적으로는 극하근, 극상근, 뭐 회전근개 쪽하고 소견몸 견갑하근 이런 쪽으로 해서 통증을 어깨 주위에 많이 만들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뭐 석회성 극상근염이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프로젠 숄더라고 하죠. 다양한 형태로 어깨에 통증을 내는데, 이 오행침과 동시침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쓰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동시침에서는 손에 보면 여기 완순 1, 완순 2 혈자리, 요 중수골 쪽에서 동시침이 제일 다용, 어깨 질환에 쓰는 혈자리가 완순 1인데요. 완순 1, 완순 2 혈자리의 설명을 보면 신유성 두통, 안화, 자골신경통, 뭐 피로, 그리고 배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수태양 소장경이기 때문에 어깨 질환으로 가는 경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에 해당되는 어깨 쪽의 질환에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가 요 완순 1, 2 혈자리, 동시침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써보면 완순 1, 2 혈자리보다 이 수태양 소장경의 제일 원혈인 이 양곡 혈자리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완순 1, 2, 2 혈자리를 쓰는 것보다 완순 1, 2는 요 중수골 따라서 요렇게 두 혈자리가 있는데요. 중수골을 지나서 보면 여기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가 양곡 혈자리인데요. 모든 어깨 질환에는 양곡 혈자리를 쓰시는 게 소장경격, 사음침법에 소장경격을 쓰시는 것보다, 그리고 동시침에 완순 1, 2혈을 쓰는 것보다 좀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침을 쓸때 보면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 혈자리를 쓰고,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 혈자리를 쓰고 하는 것이 근측에 쓴다고, 건강한 쪽에 쓴다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혈자리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보시면 그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혈자리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쪽 요 중수골을 따라 쑥 올라가다 보면 비어있는 곳, 요렇게 보면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부분이 조금 더 비어 있습니다. 완순 1, 2는 요 위쪽에 있는 중수골 따라서 아랫단, 윗단인데, 양곡은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혈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치료를 할 때는 이 양곡 혈자리만 하나를 쓰셔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쑥 이렇게 혈자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렇게 완순 1, 2를 쓰는 것보다, 사음침에 소장경격을 쓰시는 것보다 한 자리 소장경격의 소장경의 원혈입니다. 이 부분을 쓰면 어깨 부분의 통증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 통증이 일정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오행침이라든지 동시침을 쓰실 때는 침의 혈자리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